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뭔가요? 금강회인가요? 네, 금강회예요. 예, 금강회가 금강회가 어떤 모임인가요? 아, 금강회는 저희 저희가 출신들이 다 틀린데 예. 네 명이 선생님이 출강하시는 곳에서 다 각기 그 중에 한 사람씩 모여가지고 네 명이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한 선생님 밑에 계신 제자분이 아니고 한 선생님 밑에서 예. 출강하시는 곳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만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저는 양경이고요. 아니, 그 스승 선생님. 선생님은 1년 이철승 선생님. 이철승 선생님 제자분이 그래도 그 중에서 선생님한테 뽑히신 거네, 잘한다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네. 그 선생님. 저보다 잘하시는 그분 네 분 제자분이 모여서 오늘 전시회를 네. 하시는 거네. 네. 여기는 인사동 경인미술관이죠? 네. 선생님은 양경희 선생님. 네. 야, 이거 어떤 계기로 이 불화를 하시게 됐나요? 원래 그림을 하는 건 아니었고 다 보통 선이나 뭐 참선 이런 걸 하면서 수행을 하시는데 네. 이게 불화의 선을 화선지에 손을 이렇게 붓을 잡고 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네. 마음 닦는 공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 원래 미술 전공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렇죠. 이건 반복적인 습화를 통해서 그림을 자기 손에 외우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한 집중도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죠? 네, 이거 보면은, 이 미세한 선들을 어떻게 손떨림 하나 없이 이거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습화를 하다 보면 예.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래요? 그게 이제 뭐, 오늘 이게 위 땅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선 하나하나 나오기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본은 5년 이상은 해야지 초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야, 제가 지금 62살인데요. 네. 제가 꼭 저기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건데. 아, 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뭐 저희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좋은 분을 만나서 어떤 제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네, 그러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이건 대단한 가능 응신도라고 네. 네. 관음보살 16 응신도. 네. 설명이 좀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건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신통력이 예. 있으신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림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위에도 선생님 작품이 하나 있나요? 저기 두 개가 있어요. 아, 저 위에요? 예. 위에 올라가 볼까요? 예. 선생님 여기 선생님 작품은 여기는 어디 있나요? 예, 이건 뭐지? 관음원년 때 만들어진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통도사에 통도사에 지금 현재 있는 예. 그림이고요. 팔금강이에요. 예. 근데 원래는 형태는 팔금강 번이었어요. 예. 번이라는 거는 위에 이렇게 족자 형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이렇게, 예. 이렇게 걸게끔 돼 있는 건데 족자, 저는 예. 지금 이걸 족자로 예, 병풍으로 네, 병풍으로 예. 제작을 해서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팔금강 팔금강? 예, 8명의 금강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게 바탕 채색한 게 아니고 못이 예, 삼배에다가 아. 색을 입혀서 삼배에다가 예. 이 작품도 이거 표고는 표고자이신 하나나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 그분이 예.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제가 잘 알고요. 그래서. 네. 양희경 선생님. 양경희 선생님.
이게 이제 판매도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이 작품도 어차피 저기 전업 작가시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거죠? 네, 판매를 하죠. 보통 개인들이 소장하기는 이게 조금 벅찰 텐데. 개인들이 기도사만 소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저희가 그렇지 네, 사찰에서 같은 데서 예. 예배 예불용으로 그렇죠. 많이들 이제 오시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집에 소장하셔도 되고 여기 분도 가세 모사님 예. 소장하셔도. 이건 선생님 작품이네요? 이건 제 작품인데 예. 제가 그 석가모니 호불도를 그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가모니 호불도의 하신불이 예적금강이세요. 예. 신중단에 예. 그래서 예적금강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좀 작게 신중을 초를 만들어 본 거예요. 예. 하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신불 예적금강. 예. 제가 지식이 짧아서 아니에요. 그건 내용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야 이런 거는 얼마나 하나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아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예. 순금. 예, 순금. 네, 순금으로 다 금을 녹여가지고 그린 거고 이런 거는 페이퍼 골드 같은 걸로 된 거고. 그리고 그다음 저 어제도 물어보셨는데 1,000만 원 얘기했고. 예. 예. 시간에 따지면 뭐, 이제 이거 하나 작업하는데 한 1년 반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후 만드는 작업 이게 사실은 예, 그림 작업이 이게 돈으로 그냥 환산할 수는 없는 그냥 뭐 저기 네. 뭐죠? 우리가 저기 일당 잡부라고 그러는 사람도 하루 일당도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한 하루, 그죠? 네. 하루에 뭐 그러니까 만 원, 2만 원도 못 해요. 하루에 만 원, 2만 원. 안 돼. 그렇게 따지면 그림 값을 날짜로 계산하면 예, 신심으로 자기 수행의 어떤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야, 이걸 진짜 팔기는 너무 저기 시간이나 공들인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사실은 개인 소장하면서 뭐 개인 소장하기에는 그림 미술관을 한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그렇게만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사찰 같은 데나 모시게 되면 네, 그렇죠.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생명 이게 저만 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기도하고 예부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자기 자신들 좋고 잘해서도 좋고 그렇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가격을 알게 돼서 이건 이야. 근데 가격은 뭐 그렇게 신기하지 않은 거 그렇죠. 예. 네. 그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야. 네, 근데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소장하거나 갖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신중이에요. 자기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기능 예. 그런 담당들을 하세요. 아. 예적 건강도 그렇고, 아니 맞아요. 팔 건강도 그렇고 여기 있는 예적 건강도. 이 신중들이 이 무기가 다 있잖아요. 무찔러주고 예. 자기 자 우리를 호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호법신장이라고 해요. 예, 호법신장. 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코끼리 관을 쓰고 있고 사자 관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복덕 대신이라고 해요, 이 두 분을. 근데 이분은 이 복덕 대신은 오복을 관장하세요. 그러니까 오복이라고 하면 다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제복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 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 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으로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에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자꾸 넣어서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그림이 구성이 되어서 배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저기 이분들을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들이 104이나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104명이 있는 분들이 예, 있어요. 104위. 예. 네, 근데 저 이렇게 104위는 104명이다 보니까 아무리 작게 그려도 사이즈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호법신자들 중에서 좋은 제석 범석천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든 소장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조그만 사찰에서도 예불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시구나. 원래 선생님이 창작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초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백사이 분들 중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구성한 이게 상 중화 이게 이 상들 만들어서 올려서 만든 거예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이야.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